아비담마 삐딱과 3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비담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The Abhidhamma Pitaka consists of seven books. 담마 상가니, 위방가, 다투까타, 뿌갈라 빠나띠, 까투와뚜, 야마까, 빠따나. The Pali Abhidhamma collection has little in common with the Abhidharma works recognized by other early Buddhist schools. 여기 아비담마,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아비담마. 이거는 아비다르마. 산스크리트 본 아비다르마라는 이제 얘기죠. 빨리 아비담마 컬렉션은 모음집은 다른 초기 불교 학파에서 인정한 아비다르마 작품과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상자부의 아비담마와 좀 다르다. 빨리 3장에 포함된 논장은 이 칠론이다. 그러니까 담마 상간이라는 게 있었죠. 법치론이래요. 법치론. 법집론이라고도 하고. 약자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담마 상간이. DS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방가. 비방가라는데 이제 이 뭐 유방가라고도 하고. 이거는 분별론을 얘기하는 거고. 다뚜까따는 개설론, 개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뿌깔라, 뿌깔라 빤티, 인시설론을 얘기하는 거고, 까따와뚜, 논사론을 얘기하는 거고, 야마까, 상대론, 쌍대론, 쌍론을 얘기하는 거고, 빠따나는 이제 발치론, 그리고 이제 설일체 유부, 같은 부파지만은 산스크리트를 이제 사용해서 그 경론을 편집한 설일체 유부는 수라바스티 설일체 유부는 육론과 이제 칠론이 있는데 아비달마집 이문종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걸 여기 참고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마 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담마 상간이 Summary of Dharma is a manual of ethics for monks. It begins with Matika, translated as matrix, which lists the classification of dharmas, translated as phenomena, ideas, states, etc. The Matika starts with 22 threefold classifications, such as good, bad, unclassified, and then follows with 100 twofold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bhidharma. Abhidharma method. Many of these classifications are not exhaustive. 그리고 이제 and some are not even exclusive. The Matika ends with 42 twofold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method. These 42 are only used in the Dhamma Sanghani. Whereas the other 122 are used in some of the other books as well. 그러니까 Dhamma Sanghani라는 것은 Dhamma의 요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승려들의 어떤 승려들을 위한 윤리 지침서이다. Dhamma Sanghani는. 그런 얘기고 그것은 어떤 그 현상, 아이디어, 상태 등으로 분류를 나열하는 마티카로 이제 시작합니다. 마티카는 뭐 좋은 것이라든지 나쁜 것이라든지 비빈류하든지 22개의 3중 분류로 시작하여 아비담마 방법에 따라 100개의 2중 분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류 중 대부분은 완전하지 않으며 일부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마티카는 경전법에 따른 42가지 이중 분류로 끝납니다. 이 42개는 담마 상간에서만 사용되는 반면 나머지 122개는 다른 책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이제 칠론 7가지 논이 있는데 처음 시작되는 건 이제 담마 상간이다. 뭐 이 좀 알아두시고 The main body of the 담마 상간이 is in four parts. The first part goes through numerous states of mind.
listing and defining by list of genomes factors present in the state. The second deals with material form, beginning with automatic, classifying by ones, tools, and so on, and explaining afterward. The third explains the books, Matika, in terms of the first two parts, as does the fourth by a different method and omitting the sutta bit, sutta method. 그러니까 담마 상간이 본체는 이제 그 네 부분은 이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동의어 목록, 상태의 존재는 요인을 나열하고, 정의하는 수많은 마음 상태를 이제 거치고, 두 번째는 물질적 형태를 다루는데, 그 자체의 마티카로 시작하여 1, 2등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한다니. 세 번째는 체그 마티카를 처음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넷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장을 또 한번 설명을 한다면은, 논장은 아비달마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비달마장. 그러니까 논장이라는 것은 아비달마 삐딱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역에서는 이제 아비달마라고 그러거든. 아비달마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비달마란 말은 산스크리트어 아비다르마의 음역으로 아비담 또는 줄여서 비담이라고 부르며, 그러니까 이제 그 한역, 중국에서 번역한 모든 그 경률론서에 보면은 아비담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비담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아, 이것은 아비담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뜻은 대법.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승법. 승법. 이게 좀 어쩌겠네. 승법. 승법 또는 그냥 논이라고 번역한다. 그 대표적인 여거인 대법은 법의 연구라는 겁니다. 아비달마란 건 다른 뜻이 아니요. 법의 연구. 법이란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연구예요. 다른 거, 다른 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러니까 옛날에도 몇백 년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몇백 년이 흐르면서 자꾸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그 불교 학자들은, 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체계화 된 거예요. 이 아비달마는 다름 아닌 부파불교의 문헌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여러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부파가. 부파가 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파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해석에 좀 달리 차이가, 해석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똑같을 수가 없지. 처음에는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불교 승가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한 것은 일종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뭐 이제 부파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것은 우리가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루에 세 끼를 다 받으면 불편하고 하니까 한번 공양을 받아서, 또 수행자니까 너무 먹는 게 집착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또 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파에서는 그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루 세 끼를 공양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했다. 사소한 건 이제 그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부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신 말을 담은 경장과는 별도로, 경장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거죠. 이 아비담마는 불제자들의 불법에 대한 전문적인 철학적 논의를 싣고 있는 책을 말해요. 요즘 같은 논문이요, 논문. 예? 요즘은 뭐 논문이니까 학자마다 다르잖아요. 전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A학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B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3장 중에서 경장과 율장의 원형은 이미 원시불교 시대부터 존재했지만
경장, 율장은 있었지만 논장이 확정된 것은 분명히 부파불교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논장의 내용은 각 부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논장의 성립은 근본분열 이후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 무렵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역사적인 얘기고 이 논장은 매우 전문적이고도 복잡한 불교 철학을 세세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3장 중에서 일반이나 보통의 불교도들이 가장 다가가기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부처님의 교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에게는 불교 철학을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아비달마는 지나치게 번세한 승원 철학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 그 대중성과 실천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민중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다. 뭐 너무 어렵게 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 전문적인 승려나 뭐 학자들에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일반 불교 신자에게는 어렵다 이거지. 스리랑카 상자부에 전해주는 빨리 논장에는 법집론, 분별론, 논사, 인시설론, 개설론, 쌍대론, 발치론의 칠론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좀 이제 다음 또 시간에 이것을 연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아비담마 삐딱가는 이제 칠론이라는 게 칠론. 예, 칠론. 지금 담마 상간이라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